때는 바야흐로 2020년 3월 2019년에 갔던 세계여행 영상들을 모두 올린 미스터리 여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계획했던 덴마크 워킹홀리데이도 무산되고 결국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항상 필기에서 탈락의 쓴맛을 맛보면서 부모님의 농사를 돕고 단기 알바를 전전하게 되며 2020년이 끝나고야 만다. 그렇게 2021년 계속되는 필기 탈락과 단기 알바로 인해 지친 미스터리 여행 영화 리틀 포레스트처럼 진짜 농부가 될까 진지하게 고민하던 중 그에게 정말 기적같은 일이 생기고야 마는데 그것은 2021년 10월 취업에 성공하게 된 것. 그렇게 그는 회사의 지방령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그 회사에 다니게 된다. 그렇게 회사에 적응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그에게 오랜 지인인 덴마크인 누나가 결혼을 하게 되어 청첩장을 보내온다. 군대 말년 휴가로 덴마크를 갔을 때도 세계여행을 갔을 때도 공짜로 홈스테이를 허락해준 누나에게 보답하기 위해 그렇게 미스터리 여행은 결혼식 참석 겸 세 번째 덴마크 여행을 떠나는데